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윤 정부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4+1 개혁과제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저출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날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을 하겠다,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어제로 취임 1주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포털 뉴스를 보니 온통 자화자찬 기사로 도배를 했던데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께 묻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권,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70대, 80대 어르신 세대부터 저희 세대까지는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일을 하거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세대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월사금을 못 내서 눈치 보는 일은 없도록, 육성회비를 못 내서 친구들 앞에서 무색당하는 일은 없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납부금 걱정 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해줬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 모두 다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학부모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그 당시 1년에 160만 원 정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 이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 물가가 최고치로 올랐으니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애들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져주기를 바라십니까?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왔던 이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됐는데도 여태 정부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다가 바로 삭감해버린 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일 보고 보듯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한 가정만 보더라도 1년 학원비, 식비, 생활비 미리 예측하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살림살이입니다. 도대체 윤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애물단지 디버시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 때려치우고 기초학력 부족이나 의무 교육에 돈 써라. 부자들 감세해주고 돈 모자라니까 애들 코 묻은 돈 깎고 윤 정부 제정신이냐. 무정부 상태다. 나라가 아수라장이다. 정말 대단하다. 의료계와 교육계를 단번에 아작을 내는구나. 정부가 그 특례 규정을 연장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냐. 국민들은 당장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장관은 내년 교육부 예산 증액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던데 그게 복지부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 편성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다시 돈 내고 다니는 나라 되게 생겼습니다. 설마 9,500억 가까운 예산 학부모에게 다 떠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워낙 대책 없이 일 저지르고 보는 정부라 이 또한 무대표로 밀고 나가버릴까 걱정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애들 고등학교만큼은 눈치 안 보고 졸업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